성경의 단골 주제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성경 사실 1장부터 계시록 우리 몇 장입니까? 23장까지, 22장까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까지 장사가 없는 것이죠. 저 기억합니다. 어릴 때, 지금보다 마음이 좀 더 순수할 때, 그리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일마다 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일찍 오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 10분, 15분 전에 앉아있으면은 앞에서 누군가 반주를 하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기도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은 지난주에 나의 모습이 쫙 이렇게 필름처럼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잘못했던 것들, 지난주에 하나님 기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회개라는 것을 어리지만 하게 되죠. 그때 회개했던 주요 내용은 동생과 싸운 거,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 다음 주에 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찍 왔으니까 기도할 게 없네요 하면서 눈 감고 있으면 또 동생과 싸운 거,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은 거,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을 한 주, 두 주, 한 달, 6개월, 1년, 나중에는 하나님께 죄송해지더라고요. 똑같은 기도를 항상 회개하고 또 주님께 나오니까 염치가 있어야 사람이 얼굴도 좀 얼마큼 두꺼워야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참 힘드시겠다. 이 기도에 되게 힘들어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계속 every week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자라난 성도라 할지라도 또 정말 나이가 들어서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죄를 짓고 사는 그러한 우리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사람, 마시면은 이제 간이 안 좋고 건강이 이상한 사람이 자꾸 생각은 안 먹어야 되는데 손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나도 모르게 시간이 나면은 카지노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차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알면서 이 순간은 하나님이 지금 안 보고 계시겠지 좀 이 정도는 하면서 합리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이유가 사실 죄일 수도 있지만 죄가 좋아서 죄를 사랑해서 우리는 죄의 중독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가만히 놓아두면은 우리에게 모든 기회와 모든 수단이 주어진기만 한다면은 멈추지 않고 사실은 끝까지 보는 사이 없다면 끝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죄의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죠. 오늘 좀 아침에 무거운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말씀이 좀 그러한 무거운 분위기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기 원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죄인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추구하시나, 하나님 멈추지 않는 죄인들을 어떻게 찾으시는가, 그를 구하는가, 그 말씀을, 그 질문을 우리 호사의 말씀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야지 이게 갑자기 호세아가 어디서 나왔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대단한 기도, 믿음의 기도, 영적 전쟁을 한 그런 기도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손을 잡고 살겠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였죠. 우리는 계속 선지자 왕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 동시대에 섰던 사람이 바로 북쪽에 있는 호세아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세컨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지금 왕이었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조금 더 역사적인 관점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지난달에 보았던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세벨과 함께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대적했던 그 아합 왕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느냐? 약 100년이 1세기가 지난 그런 시점에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예전에 아합 왕에 대항해서 이세벨에 대해서 큰 영적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 그 다음에 또 정말 가장 뛰어난 권능이 많았던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쭉 북이스라엘에 진행되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죄인들의 상태가 얼마나 좀 더 발전됐을까? 더 나아졌을까? 좀 좋아졌을까? 거룩해졌을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 갖게 됩니다. 호세아 1장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단하시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 호세아에게 extraordinary, 의외의 그러한 요청을, 부담스러운 그리고 하나님답지 않은 요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1장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읽었던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세아한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영어로 보면 whoredom, wife of whoredom. 영어 whore 굉장히 안 좋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창녀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꼭 여기서 창녀를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신부였습니다. 네, 그런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녀는 아마도 상상하건대 남자를 좋아하는 호색을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또 루스 리빙, 또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한 좀 자유롭게 좀 쉬운 여자, 그러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결혼하라고 하셨을까, 또 그를 통해서 음란한 그런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음란한 자식이라 하면은 나중에 낳을 자식들이 이게 호세의 아들인가 딴 사람의 애인가 의심이 되는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object lesson, 실물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이스라엘 상태에 대한 그림을, 그 그림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호세아에게 보여주고 북이스라엘에게 안타까움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 이 놀라운 글을 적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이후에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살면서 그리고 보이는 옆에의 국가들을 보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다 제사를 하는, 모든 푸른 나무들마다 밑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비를 주는 비의 신이여, 곡식에 풍성함을 주는 곡식의 신이여, 또 우리에게 물을 주는 땅을 주는 신이여 하면서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섬겨왔던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자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한 남편, 우리 이스라엘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지난번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심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있었는데 그들의 정체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인들과 음란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고자 호세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을 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장과 2장을 좀 비교해가면서 볼 텐데 1장은 호세아의 실물 교육이라 한다면은 2장은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가 있습니까? 없을지 모르겠는데 2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들이 이러한 떡과 양털과 기름, 이 좋은 것들을 내 다른 남편, 이 땅의 신이, 이 바다의 신이,
곡식의 신이 나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신없이 절을 하고 경배했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2장 8절에 실상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했던 것은 간음했던 것은 그들이 참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보이는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에게 크레딧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호세를 통해 쓰게 하셨던 것이죠. 과연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께 앞에 산 것이라면 대단한 사랑의 배신이었던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만약 이런 가정이 있었다. 바람 핀다 그러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또 돌아올 생각 안 하고 며칠씩 집을 비웠다. 여러분들 아마 혀를 차면서 저거는 소망이 없네. 뭐 관계 개선, 뭐 부부 상담 너무 끝났네. 벌써 뭐 이거는 그냥 이혼으로 갈 것을 여러분들은 다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엄청난 상황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1장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그것을 적게 하셨을까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음란, 멈추지 않는 음란과 간음, 영적 간음을 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펄수 찾으신다. 우리 호세아 1장의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까지라도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들춰 보여주고자 이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앰뷸런스 생각이 났습니다. 앰뷸런스, 패라메딕. 길을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길을 비켜줄 때가 있죠. 빨리 패라메딕이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또 소방차가 지나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불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지금 집이 불이 타고 있는 그 사람 또 저기 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에게는 이 앰뷸런스 소리가 구원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희소식입니다. 목마른 정말 사슴이 갈급해하는 그런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잠시 우리의 영혼의 rearview mirror, backmirror를 보시면서 내 뒤에 계신 나를 추구하시는 죄인된 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거기서 그 목적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 아침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펴놓고 듣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 나이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펄수 추구하시는가, 나를 찾고 계신가, 죄인된 나를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죄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추구하시며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every week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설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앰뷸런스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죄인들을 찾고 찾으십니다. 항상. 이런 똑같은 호세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원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 이스라엘, 음란한 이스라엘, 그들을 찾고 구원하고자,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고자 오셨다 말씀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음 어디 표현할 것 어떻게 비유로 얘기할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그 스토리가 유명하죠. 그 중에서 우리 15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느 여자가 열 드라마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 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지갑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잊어버렸고 우리 저번 형제님이 찾아주셨죠. 한국에서. 근데 잃어버렸을 때 아 그냥 잃어버렸구나. 또 사면 되지. 그게 아니죠. 내 신분증이 있고 거기에 캐시가 있고 또 카드가 있고 나의 라이프가 있는데 찾도록 찾지 않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펜이 하나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내 결혼에 필요한 이 중요한 동전들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냥 없어졌구나가 아니라 찾도록 찾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쓸고 닦고 불을 켜는 그러한 열정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열정으로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이 할지라도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으니 우리의 적용이 간단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주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주께서 우리를 펄수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달려오시고 정말 등을 키고 소리를 내면서 나오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Let us draw near to God.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 예배를 걸르면 그 다음 주 예배 걸르는 게 너무 쉬운 거 아십니까? 저도 해봐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무뎌지고 또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반감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해 끊임없이 찾으신다는 것을 죄인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상기하고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draw near to God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이 있으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멈출 수 없는 멈추지 않는 죄인 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멈추지 않는 심판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 다음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음란한 이스라엘을 찾았는지 그렇게 열심히 추적한 이유가 뭔지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다 저거다 1, 2, 3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아까 그 실물 교육 너가 결혼한 그리고 낳게 될 음란한 자식들의 이름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메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첫째 아들을 낳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우리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밸리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설명하시기를 내가 이 북 이스라엘의 왕조의 핏값을 이스라엘에서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예후의 집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current president 지금 이 나라의 왕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100년 전에 아합 때에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우리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습니다. 좋은 땅인데 안 파는 거예요. 나봇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게 그것을 뺏고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는 의로운 피가 흘려진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흘렸던 피를 이 왕조에 갚아주겠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심판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이름이었습니다. 둘째 딸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지라고 했는데 우리 6절에 보니까 고멜, 이 아내가 이름이 고멜이죠.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딸을 낳으며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로는 노이면 노 앞에 있는 접두어로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로르하마 하나님의 mercy, no mercy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앞으로 내가 남유다는 내가 지켜줄 것이고 앞으로 있을 아스룬으로부터 내가 구원하겠지만 말과 병거가 아니라 내가 구원하겠지만 북이스라엘은 no mercy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 심판의 이름을 둘째 딸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 이름은 로 암미. 암미는 my people, 내 백성의 뜻인데 로, no,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전에는 그들이 나의 백성,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을 부정하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름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 명의 이름들을 모두 정확히 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똑똑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죠. 앞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모습이 그 우리 앰뷸런스의 모습이라면은, 우리 또 소방서의 모습이라면은, 이번에 앰뷸런스, 이번에 경광등은 경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DUI, 영적인 스위치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스톱, 멈추게 하고, 또 지금 폭력 운전을 하는 그 사람을 멈추게 하는, 우상을 섬기고 막 가는 그 나라를 멈추게 하는 경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멈출 수 없는 경고를, 멈출 수 없는 그런 심판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그의 의도를 2장에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이제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지금 바람난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향해서 막 담을 넘어서까지 그 남자에 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 뒤를 바짝 쫓는 우리 경찰관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 앞에 담을, 벽을 두면서 못 넘어가게, 그리고 헛수고가 됐을 때 드디어 아, 내 남편이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헛수고했구나 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목적이었다.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2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세 번이나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의 자녀들의 이름을 주어주신 것은 그들의 바알 숭배를 막고 그들의 원래 남편인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랑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은 훈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가 한 번도 없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맞을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맞게 하셨다, 십자가라는 훈계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처한 환경이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환경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면은 우리 그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것이 나를 찾는 하나님의 경찰의 사이렌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훈계이고 징계인가? 그것이 없다면은, 그것이 한 번도 느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들인가 딸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특별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물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살거든요. 그냥 아침이 됐나 보다, 올 하루가 지났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 비춰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딸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회개를 잘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부시는 하나님을 쉽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카운터 만나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직면하게 되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회개를 그분의 말씀을 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사이렌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겠죠. 1863년도에 어떠한 미국의 한 사람이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리더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바로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863년 4월 30일을 선포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날로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법으로 제정을 한 그런 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우리의 인구와 국부와 권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보존해 주고 인구를 늘려주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국력을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더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갑시다. 회개합시다. 이러한 얘기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참 아쉬운 리더십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2019년도 사는 우리 미국과 똑같을 수가 있을까? 부와 번영과 경제를 자랑하는데 우리의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테크놀로지로 한 것이냐? 그렇게 자만한 모습 속에 누가 링컨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자. 우리 회개합시다. 라는 말을 누가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이렌, 경찰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우리의 영적 망각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문은 단순히 우리 연설문은 단순히 국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만큼 내가 그 정도 스탠드에서는 뭐 내가 적당히 살고 있어 나쁜 짓 범죄하지 않고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피 안 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의 스탠드로 보면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이렌이 들릴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어떤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그분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세상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결국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도록 찾기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듣도록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의외의 부분이죠.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되찾으신다는 것을 recover, restore 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갑자기 반전을 해주고 있어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의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이러한 비참한 또 심판의 메시지를 하신 이후에 갑자기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yet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더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될 것이고 밤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될 것이고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는 그러한 어디서 들어봤더라?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옛날에 하나님과 첫 번째 신부였던 아브라함이 결혼했던 결혼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너의 복의 근원 되겠다. 너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고 창대케 하겠다. No string attached.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도 아멘으로 제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언약, 사랑의 언약식을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수백 년 뒤에 꺼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extraordinary love, 멈추지 않는 그런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되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수행하실 것인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것을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넌 내 아들 맞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예전에 유다 자손만 구원해 주겠다고 너는 no mercy 국물도 없다 했는데 이제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한 우두머리에 세워서 그 아래에서 통치 아래에서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날이 클 것이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구원의 이름이 바뀌고 창대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로 멋있게 글을 마치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로 안미. 로루하마가 아니라 로 뛰어버리고 You are my people. 넌 내 아들과 딸이다. 너는 긍휼의 나의 백성, 긍휼의 대상이다. 나의 사랑의 apple of the eye.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러한 선포로 우리 1장 그리고 2장 초반까지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How? 하나님께서 앞에 죄인들을 쫓아오시고 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80도 바뀐 그런 마음으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까? 3장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3장에 1절부터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다른 extraordinary 아주 의외의 요구를 하시죠. 지금 고멜 옛날에 호세아의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딴 남자의 품에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 좀 이제는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동네 북입니까? 결혼까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이혼할 사유가 충분히 됐는데 되려라고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호세아에게 호세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오고 왜 돈으로 사람을 사올까요? 그 당시에 종을 사는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사실 좀 일관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약 구약에서. 은 30세겔로 종을 사오는 것이 그 당시에 프라이스였습니다. 일반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사오는데 15세겔 내고 좀 더 주자. 반 좀 더 줘서 보리 조금 뭐 호멜 정도 몇 개 더 주고. 이 여자의 가치가 종. 고멜이 아내였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인데 그가 하나의 종, 그것도 종의 반도 안 돼, 반이 조금 넘는 그러한 처지에 전락해 있는 안타까운 우리 고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그녀의 음녀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호세아는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게 된 노예 신세가 된 그의 음란한 아내를 돈을 주고 종의 값의 절반을 주고 사는 그 말씀 그리고 그를 회복하는 되찾아오는 것을 퍼포먼스로 실제로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아까 말한 그런 무조건적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He paid the price.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뼈아픈 정말 몸이 다 사가지고 모든 뼈가 다 부서지는 듯한 그러한 호세아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사랑의 추구를 지금까지도 그 가운데서도 하시는지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전에 십자가에 넘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다 피와 물을 다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루신 다음에 그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값으로 이제는 죄에서 사탄에서 손에서 빼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주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저 우리는 은혜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는 pay the price 그분께서 은삼십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그 권세와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로우하마 로암미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 또 나 혼자는 알아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자비를 받은 한 몸의 사랑을 받은 인생 그리고 암미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값으로 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멈출 수 없는 찾고 찾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낭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How shall we live? 우리 이런 놀라운 은혜에 이런 하나님의 찾고 찾으시는 사랑에 찾은 바 된 아들이 생각하며까지 찾은 바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유명한 구절들은 3장 16절에 다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outflow 이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데까지 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순리이다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목숨까지도 버리는 건 너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 주신 스탠더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러한 놀라운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아니라 남을 위해 살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목숨을 버려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 말이 아니면 성경의 말씀입니다. 동의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주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셔서도 우리를 되찾으셨는데 우리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희생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초사감주할 때 신내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어떤 식보다도 예수님을 아직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분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갑을 잃어버렸어도 찾도록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한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도 영혼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남은 시간 한 달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없겠느냐? 그것이 주님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가 되고 우리는 죄를 이기는 일들을 매일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봐요. 좀 이렇게 경우가 없는 경우 말이 안 나요. 경우가 없는 경우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에 우리 아침 같이 먹거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식사를 이렇게 기쁨으로 제공하시는데 한 제가 볼 때 15분, 20분 정도 오세요. 근데 뭐 30분씩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과하게 하시냐. 그 뒤에 뭐 차량팀도 있고 청년들도 먹을 수 있고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뭐 그러냐고. 또 제가 보니까 좀 경우가 없게 과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통 기도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기도를 좀 과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기도 오면은 와서 기도하시면은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또 내 가정의 필요, 건강의 필요, 뭐 또 진로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과하게 내가 사랑하는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또 그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좀 경우가 없게 과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over invite를 하세요. 보통 우리가 사회 관습상 모임에 초대하는데 뭐 셀몸이 됐던 여러분들이나 교제몸이 됐던 한 두세 번 해서 답이 없으면은 안 오겠다 소리잖아요. 근데 3개월, 4개월, 6개월 됐는데 계속 인바이트를 하는 좀 과하게 초청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또 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과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extraordinary하게 extra mile 가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사랑 못 받을 때에 집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격려와 사랑과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번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여러분들의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냥 합리적이 적당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나를 좀 사랑하시고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아니 그냥 블레싱만 주시면 되는데 아들을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까지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듣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받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I am undone 나 풀어져가지고 주님 앞에 언젠가 헌신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이제 알았고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extraordinary love 적당한 선에서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분도 뭐 점잖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도 목숨을 버린 데까지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옵션하고 좋은 것이다 아니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글을 우리는 호사에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사랑 그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찾으신 사랑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경고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찾으신 사랑은 그가 대가 집을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되찾아오신 다시 사주신 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날마다 기억을 하고 프레쉬하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숨을 버린 데까지 그 한 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들딸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